수비 레슨이나 보통 그런 걸 배우실 때 뭐 저 개인적인 주관의 생각이지만 보통 우리가 수비 레슨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라켓 어디 있어요? 수비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수비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세게 치세요. 세게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항상 스매시가 날라오면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다고 해도 내가 스윙 끝나는 게 저쪽이기 때문에 잘 맞아야 올라가고 아니면 긁혀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힘 있는 그런 수비가 안 나오고 약간 밀리는 수비가 나오죠. 그럼 드라이브는 이게 맞아. 드라이브는 이렇게 치면 돼. 근데 언더는 궤적을 바꿔줘야 돼. 궤적. 궤적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스윙을 밑에서 위로 하는 스윙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땡겨올 때 약간 이렇게 접어서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스윙을 궤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을 그리다 보면 이게 자꾸 라켓 면이 잘 안 나와요. 그래갖고 땡길 때 그리고 우리가 수비할 때 땡길 때 하나 땡길 때 이렇게 접어 들어와서 올라가는 식으로 네. 접을 때 이렇게 살짝 접어 주신다. 네. 그래서 궤적을 바꿔서 엘보를 쓸 수 있게 스윙 궤적.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접어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접어야 스윙이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접으면 저도 스윙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접어서 스윙 궤적을 바꿔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보면은 수비 레슨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버릇이 되는데 이쪽으로 공이 오면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예, 네, 근데 이 적용을 이쪽에도 몸쪽에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비할 때 저쪽은 편해요, 왼쪽은. 아, 그렇죠, 왼쪽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른쪽에서 수비하면 이렇게 하면 아웃되거든. 그냥 불편한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좌측은 수비 잘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뭐 나가도 저희가 백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잘해. 근데 우측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웃이니까. 힘을 빼고 있어야 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 주고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있어야 이게 부드럽게 얘네가 엘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힘을 주고 있으면 이 사용이 잘 안 돼요. 힘을 빼고 접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죠. 내가 여기 힘을 주게 되면 셔틀이 가볍기 때문에 세게 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이게 딱 채찍으로 치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손가락부터 손목부터 힘을 이렇게 쥐게 되면 이 스윙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통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거든요. 하듯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처음에는 요 세 손가락으로 잡아서 가볍게 걸쳐서 그냥 툭툭툭 요 반동으로 치는 느낌. 네, 반동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잡는 게 아니고, 반동으로 그냥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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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치는 느낌부터. 일단 힘을 뺄라요. 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 느낌? 내가 최소한의 힘으로 공을 칠 수 있고, 공을 보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공이 날아가는 거를 느껴야 돼. 그래서 톡, 톡 쳐도 쭉쭉 나가는 거. 네. 그렇지. 예. 반동으로 툭 이렇게 나가면 그냥 반동으로 친다.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네. 훅. 그렇죠. 훅. 그냥 관동으로 그냥 훅. 훅. 그냥 지금 안 잡잖아요. 그냥 라켓이 노는 것 같잖아요. 노는 식으로 그냥 훅. 관동. 관동. 네. 그냥 가볍게 그냥 관동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네, 힘이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 치기 전에 라켓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반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치려니까 안 돼. 그냥 반동으로 내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여기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아 이거 묶어버릴까봐. 여기 묶어버릴까 자꾸 묶어버릴까 봐. 묶어버릴게요. 많이 빠졌어. 좋아요.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 좋아. 나이스. 좋아요. 어, 좋아요. 아까 처음에 했을 때 다 잡고 치는 거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세 손가락만 잡아도 이 정도는 친다는 거야. 아까 다 잡고 쳤는데 그 정도고 지금 세 손가락만 찼는데도 이 정도. 거의 큰 별 차이가 없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공이 안 나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이 손가락부터 들어가고 손목부터 들어가면 스윙이, 우리가 보통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힘이 들어가면 이게 끊겨요. 우리가 스윙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잡잖아요. 여기 잡으면 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매싱도 마찬가지지만 수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잡으면. 그럼 내가 얘를 회초리처럼 치고 싶으면 이런 웨이브가 지면서 탕 때려야 되는데 얘가 힘주면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손이 힘이 풀어져야 돼. 힘이 풀어져야 된다. 네. 보통 우리 수비할 때 보면은 우측은 오른다리를 빼고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간도 나오고 수비도 하기 편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수비를 하려면은 이렇게 되고 절로 보내기가 힘들어져요. 이쪽으로만 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내고 저쪽도 이런 식으로 보내고. 너무 뭐 이렇게 가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수비 못 하시는 분들 보면 몸쪽 오는 거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몸쪽에 오는 수비만 잘하면 내가 봤을 때 한 60% 70% 이상은 수비 잘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로 오는 건 다 배우거든. 이렇게 하라고. 근데 몸쪽 오는 건 힘들거든. 이게 팔이 이렇게 안 되니까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궤적을 벗겨서 이렇게 미는 식으로 이제 수비가 바뀌는 거죠. 궤적을 벗겨서. 이제 몸 쪽으로 오는 거를 잘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나는 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끝나는 잘못된 게 이거고 잘못된 거고 이게. 그래서 이 궤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살짝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해본 결과 급하면 스윙이 들어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스윙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스윙을 이렇게 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스윙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냥 이렇게 빼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급하면 그게 안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이렇게 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기는 힘들다. 그래서 접어서 하면은 궤적을 처음부터 들어올 때 바꿔주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기 편한 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